네, 올해 광복 70주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고요. 시민들도 느끼는 바가 많을 텐데 특별히 또 오늘 주목할 분들, 주목할 단체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시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열정과 흥미가 있는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단원으로 구성을 한 건데요.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환 서울시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그리고 정낙원 서울시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흥분이 됩니다. 이런 그 시민들이 주도하는 오케스트라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김 감독님께서 먼저 오케스트라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서울 시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창단한 시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시민들로만 아마추어로만 이루어진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는 아마 서울 시민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의 그 과정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창단이 됐는지 그 창단의 배경과 지금까지의 과정들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올해 처음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작년 2014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예술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활예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축제, 이름이 좀 어렵죠. 그걸 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거의 한 50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축제같이 연주를 하고 뭐 같이 하고 그런 걸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라는 것을 그때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으로 코아마 이런 영어 이름으로 네. 조직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세종과 코아마가 시민예술제를 같이 하게 되는데 10월에 축제를 열립니다.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여는데 작년부터 서울시가 그 코아마와 함께 시민예술가 오케스트라라는 화두로 이렇게 시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운동을 지원하고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겁니다. 창단됐는데 또 그 결과로 올해 광복 70주년 행사를 네. 갖다가 같이 준비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서울시민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 게 그러니까 지난해라고요? 네, 지난해 올해 이제 2년째 그 시민예술제를 하시고 2년 만에 이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출범했으니까 대단히 그 행보가 빠르다,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낙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럼 바이올린 네. 맡고 계시죠? 어떤 네. 계기로 또 오케스트라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오늘 단원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니까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용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역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시민, 서울 시민 오케스트라에서 아마추어이면서 그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미와 열정이 있는 분들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저희 네. 부부가 예,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희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가 된 것이 반가워가지고 그냥 겁 없이 무조건 예,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다행히 붙었습니다. 네. 집에서도 원래 가족들이 이렇게 음악으로 똘똘 뭉친 그런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가족끼리 이렇게 음악 활동 하신다면서요? 똘똘 뭉친 거는 좀 부끄럽고요. 네. 제가 그 젊었을 때 한 20여 년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이 생활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각자 이제 좋아하는 악기가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저는 이제 피아노 말고 또 이렇게 휴대하면서 할 수 있는 악기를 찾다가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선택했고 아들은 비올라 또 남편은 저희 가족들이 안 하는 악기를 고민을 하다가 예, 첼로를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네. 뭐 셋이 또 뭐 이렇게 삼중주를 한다는 것보다 그냥 서로 모이면 음악 얘기, 악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서 얘기가 그렇게 즐겁게 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모한다는 거를 이제 언제쯤
접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소식을 보신 게. 예, 제가 좀 일주일 뒤에 그 네. 7월 초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7월 중순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급했어요. 불과 한 2주일밖에 없는데 오디션 날짜가 그래도 이제 용감하게 뭐 저희 같은 사람 필요로 하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예, 열심히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당히 단원이 되셨습니다. 초대 단원이 그것도. 네. 네. 그러면 김 감독님 이렇게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오셨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라 아직 좀 덜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열정을 가진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이분 그 단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단원은 그러면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두 번의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네. 예, 이 선생님은 두 번째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오신 예. 거고요. 선발 과정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사실 네. 예, 엄격했고요. 그 지금 서울 시민 필 단원들은 총 121명 정도가 되고요. 그들의 선발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공연 기획자, 뭐 오락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 뭐 취업 준비생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왔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음악적인 열정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도 뭐 전문 연주가나 프로페셔널이 아니더라도 그 연주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음악을 학교에 성공하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가운데 112분이 구성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낙원 선생님께서는 단원께서는 이제 2차에 아까 오디션을 통과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오디션에서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 실질 연주를 하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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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떨리지 않고 담담하게 네, 하셨습니까? 어떻게 안 떨려요? 네. 세상에서 제일 떨어본 거 제가 60평생 제일 떨어봤는데요. 네. 근데 악보를 이렇게 보는 순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저 악보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고 외우니까 더 재밌어요. 음악은 외우면 전부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네. 맘 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늦은 나이에 콩쿨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연습을 했고 또 연주를 그날 했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아무리 떨려도 그 긴장감 속에서 자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셨죠. 네. 앞으로 또 열심히 하실 일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서울시가 또 앞으로 자랑하게 될 서울 시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 창단이 돼서 광복 70주년 공연을 앞두고 계세요. 8월 16일 날 특별 공연을 지금 하는데요. 공연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김지환 감독님 연습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파트별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 다 맞추보는 전 합주도 이제 하고 그러시겠네요. 연주 지금 흐름이 어떠세요? 처음부터 합주로 시작했습니다. 아, 예. 예, 처음부터 합주로 시작했고요. 저희 지휘하시는 저는 예술 감독으로 있는 거고요. 네. 지휘를 직접 해주시는 거는 서울대학교 김덕기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분을 도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연습 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좀 참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막막했는데 예, 그리고 부족한 악기도 많고요. 저희가 모든 게 다 갖춰진 오케스트라는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점점 굉장히 빨리 좋아졌죠. 빨리 좋아지고 악기들이 다 채워지고 그래서 아마 8월 16일 연주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허드렛일 하신다 그랬는데 예술 감독님이 허드렛일을 하시겠어요. 다 기획도 하시고 근데 121분이 모이시면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뭐 시간 맞추고 장소도 그렇고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주로 연습을 어디서 하세요? 예, 연습은 네.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이 네. 같이 하는 일이라서 세종문화회관 연습실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모든 연습실을 다 개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연습에도 이제 우리 정낙원 선생님도 참여를 물론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연습하시면서는 어떠세요? 기쁨이 앞서세요? 아니면은 좀 부담감이 더 좀 많으세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시니어다 보니까 네. 좀 악보 리딩도 좀 늦고 이렇게 핑거링도 늦은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뭐 또 파트에 각 파트에 시향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휘자님이랑 또 나름대로 시니어가 할 수 있도록 예, 요령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 잘 하고 아주 정말 즐겁게 저희 퇴직자 부부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그럼 남편분은 같이 참여 이번에 하신 건 아니고? 하죠. 예. 아, 남편분도? 남편 첼로. 예. 아, 그렇군요. 예. 남편분도 단원이세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단원 가운데는 보면 연령층이나 뭐 직업은 아까 다양하다 그러고 연령층도 다양합니까? 같이 연습하시는 분들이? 네. 네. 예. 저희 부부 외에 또 조금 더 올드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젊은 분도 계시고. 아, 물론. 예.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일요일 날 오는 그 일요일 날 16일 날 공연을 하게 되세요. 이 실황은 저희 TBS TV에서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생중계를 할 그런 예정인데요. 감독님, 이번 그 연주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이틀이? 타이틀은 광복 70주년 특별 공연입니다. 네. 풀밭 위의 콘서트. 예. 예, 푸른 광복, 풀밭 위의 콘서트 이렇게 참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곡들을 연주를 하게 되세요? 예, 이번에 준비한 곡은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의 사악장과 뭐 폴카 천둥과 번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 합창단이 같이 합니다. 네. 합창단이 같이 나와서 그리움 금강산 뭐 여러 가지 같이 부를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 윈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사물놀이와 같이 찬조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연습을 하신 게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유는 없지만 굉장히 강도 높게 했습니다. 7월부터 그러면 네. 연습을 하신 거죠. 예, 네, 그렇죠. 정말 그럼 뭐 이런 큰 공연이잖아요. 지금 광복 70주년 네. 서울 시민들을 초청해서 이래 뭐 지금 정기 공연은 지난해 올해도 하시지만 특별 공연에다가 저희 또 TBS에서 생중계도 할 거고 많은 분들이 부담감으로 연습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시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생겨서 이번에 이제 광복 70주년 특별 기념 공연이지만 이후에도 그러면 연주 활동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원래 이 광복 70주년 기념 음악회에 앞서서 세종문화회관과 함께하는 10월 시민예술제가 원래 먼저 기획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 시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이제 매년 10월에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올해 그 세종문화회관 그 사장님들도 저희 방송에 이제 가끔 오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뭐 공연도 함께하고 이런 그 시민과 함께하는 무대를 여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실이 이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술활동의 아마추어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방안이나 환경들이 좀 필요할까요? 김지환 감독님. 네,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무르익어 가고 있긴 한데요. 시민 아마추어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 음악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입니다. 아마추어 음악가들과 시민 오케스트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음악적 열정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공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마추어를 위한 음악 교육 시스템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낙원 선생님은 첫 단원으로 이제 참석을 하셔서 연주를 앞두고 계신데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서울 시민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앞으로 좀 하시고 싶은 꿈이 뭐예요? 기대가. 네. 네.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이렇게 시민으로서 이런 축제에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또 이런 걸 어쨌거나 배워놨더니 이 시니어가 이렇게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해서 저희 주변 사람들이나 모두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많이 높았던 그 클래식이 접근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꿈이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말고 하셔서 그 높은 클래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참석해서 저희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오케스트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런 뭐 오케스트라도 충분히 앞으로 또 네. 생겨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푸른 광복 풀밭 위에 콘서트 일정과 공연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이죠. 8월 16일 7시 30분 용산 가족공원에 마련된 야외 무대입니다. 거기 풀밭에 앉으셔서 연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8월 16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용산 가족공원 특설 무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참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가족공원이 환경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시민필의 첫 공연이, 공식 공연이 처음 열리니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TBS TV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못 가시는 분들은 TV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가? 무료 공연인가요? 아,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는 아직 최종 리허설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네, 당일날 할 수 있습니다. 아, 당일날이요. 네. 저도 이제 가끔 그 용산 가족공원을 가거든요. 조그만 호수도 있고 네. 잔디밭이 있고 거기 그러면 좌석을 놓습니까? 그냥 와서 잔디밭에 앉으시는 겁니까? 몇 석 정도? 아마 좌석도 조금 있고요. 아, 예. 거의 그냥 잔디밭에 자유롭게 앉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은 뭐 돗자리 같은 거 가지고 네. 가셔도 좋고 일찍 가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고 그렇군요. 네. 자, 서울시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말씀드린 것처럼 첫발인데 저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김지환 예술감독님. 거창한 비전보다는 시민예술이 이렇게 꽃피울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필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시민의 열정과 행복을 꽃피울 수 있는 풍요로운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규화된 시민필하모닉은 처음인 걸로 아신다는데 혹시 외국의 사례들은 그런 뭐 유명 필하모니가 많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는 성공적인 사례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시민들이 막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치마크 대상이 네. 되겠네요 앞으로. 예, 우리 정낙원 선생님께서도 앞으로의 각오, 네 기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이런 오케스트라를 별로 잘 해보질 않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대단히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자녀들도 20, 30대 있지만 젊은 애들이 그 대학에서 자기 학과 외에 또 이렇게 거의 전공자 수준의 이런 악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여기 시민필에 와서 합주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상 물러가는 세대인데 이 아이들이 저희 세대가 되면 저희 나라의 그 클래식 문화는 굉장히 발전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필이 정말 점점 더 세계에서도 부럽지 않은 그런 네. 오케스트라가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시니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지금 머리도 까마시고요. 네.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오랫도록 시민필에 남아서 공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저는 기대가 돼요. 앞으로 지금 이제 처음이지만 10년, 20년, 70년 되면 이 서울 시민필하모닉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요? 공연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면요. 8월 16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TBS TV에서 생중계도 하고요. 용산 가족공원 특설 무대니까 참여하시거나 방송을 통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시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지환 예술 감독 그리고 정낙원 단원 두 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